2019 브랜드 K 송년의 밤 이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작지만 세계로 향하는 힘, 브랜드 K의 송년의 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팝, K-뷰티, 또 K-푸드 이러한 이 방안을 좀 논의해보자 이렇게 오늘 아침 결론이었고요. 다른 부처 장관님들이 흥카무 총장님과 약 30분간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OECD 사무총장님의 질문, 첫 번째 질문, 또 저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디 계세요? 이 브랜드 K는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동남아 순방을 하면서 태국에서 론칭을 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 역량을 갖춘 데 비해서 중소기업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 K라는 이것을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내년도에는 한러 30주년 수교 행사에 러시아에 또 브랜드 K를 론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진하셨다고요? 이 매진은 2020년에는 작은 것들이 세계 시장에서 제일 강한 것으로 빛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커머스부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네, 브랜드 K 팔로 확대에 도움을 주시는 오늘 국내 기업분들을 모셔서 감사패를 인증서 주식회사 망고슬래브 귀사의 제품은 영선 네, 인증서와 꽃다발이 수여가 되고 있고요. 장관님과 함께 기념 촬영, 기념 사진은요, 1, 2부 행사를 네, 식사 맛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희 오늘 잠시 깜짝 홈쇼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영 쇼핑 쇼호스트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년가게 창성욱 대표 김계수입니다. 작지만 강한 힘. 100년 가게의 귀한 제품들을 오늘 여러분이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식사 맛있게 즐기시면서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 스토리 나잇의 가수 안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